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오늘 4월 15일 오후 1시경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본 기자가 한이 미쳐있는 40년 동안 한이 미치는 대한항공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1년 전에 고시원 비빔지였죠? 마찰로. 그날 조 회장님이 오셨다가 악수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우리 코리아 유니티 프레티브이 많이 도와주셨죠. 네, 조영호. 오늘 빈소 마지막 날입니다. 이 호텔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호텔에서 지금 빈소가 차려져 있죠. 네, 오늘이 끝납니다. 철수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조영호 회장님 흑성으로 들어갔죠. 네, 이혜령 씨, 이혜령 교수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제 조영호 회장님이 흙 속으로 사라집니다. 어쨌든 오늘 문재인 정부 본 기자가 지금 2년 3년간 계속 지탄하고 있죠.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장 경제까지 붕괴시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조영호 회장님이 18번, 20번입니까?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포토라인에만 하더라도 몇 번 섰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인생 70 고리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을 검찰에 오라가라 압수수색 집안을 사무실 뒤지는 그 행각을 볼 때 오늘 본 기자는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합니다만 대한항공에서 아시아항공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동력을 가진 그 대기업들을 붕괴시킨다? 어떻게 해서 대기업 총수가, 창업주가 주주에서 제거되는, 주주총회에서 제거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문재인, 통신 TV 아버지 기자, 결코 당신은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빈소, 조영호 회장님 빈소 앞에서 본 기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